친구들과 놀러 갈 때,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, 캠핑을 가거나 가볍게 공원에 나갈 때도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. 가서 뭐 할 거 없을까? 그럴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있죠. 캐치볼이나 원반처럼 던지고 받을 수 있는 놀이감인데 오늘은 그런 던지고 받는 놀이감 중에 휴대성이 매우 좋은 두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. 먼저 놀 때는 작지 않지만 휴대할 때는 작아지는 섬유 재질의 원반 폴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. 폴디는 섬유 재질로 만들어진 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먼 거리에서 친구들과 던지면서 놀 수 있는 제품이죠. 전체가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자리 부분에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자잘한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흐물흐물하지만 회전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단단한 원반처럼 잘 날아가죠. 던지는 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편입니다. 처음 던지실 때는 회전이 잘 걸리지 않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지만 던지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20m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이렇게 잘 던지게 되는데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포인트는 던지는 과정에서 손목을 이용한 스텝을 주지 말고 팔 전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던지는 겁니다. 멀리 던지기 위해서 힘을 과하게 주는 순간 구겨져 버리더라고요. 일반 원반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훌륭한 휴대성을 보여주며 놀다가 실수로 얼굴에 맞거나 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오래 사용하게 되면 찢어지거나 해질 수 있고 일반 원반과 마찬가지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던질 때 약간의 숙련도를 요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번에는 정말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테니스공 하나보다도 더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집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원반입니다. 집칩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. 제가 들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. 정말 날지 못할 것처럼 생겼지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회전만 잘 걸어주면 일반 원반 부럽지 않은 비행 능력을 보여주는데요. 날리는 맛도 있고 실리콘이다 보니 날아오는 것을 딱 하고 잡았을 때 쾌감도 높습니다. 그리고 정말 큰 장점은 무게가 어느 정도 있고 작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나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. 폴디와 마찬가지로 던지는 데는 요령이 필요한데요. 그 난이도는 역시 쉽다고 할 수는 없는 편입니다. 저는 이 제품을 마음대로 날릴 수 있게 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그 대신 날리는 방법을 완전히 익힌다면 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편이죠. 일반 원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효성을 보여주며 제품을 날리다가 맞아도 다치지 않고 날리는 맛이 있고 숙달되면 상당히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으며 제품을 날리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손목에 힘이 없는 분이나 운동신경이 부족하신 분들은 날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나들이 또는 캠핑에 갔을 때 친구들과 놀기 좋고 휴대성도 뛰어난 두 가지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남성분들끼리 놀 때는 집칩이 더 좋고 여성분들과 함께 하실 때는 폴디가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을 남기면서 저는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바일 포켓 매거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. 그럼 안녕.